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출 목표 관리 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작년 매출 실적과 2020년 올해 매출 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 표가 있고요. 이 매출 실적을 근거로 해서 2021년도 내년 목표 매출을 세팅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9월 중순이지만 9월 말까지 일단 매출 실적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분기 매출을 전년보다 30% 이상 성장했을 경우는 매출 목표 2021년도의 매출 목표를 50%로 잡을 거고요. 성장률이 30% 미만일 경우는 30%에 해당하는 매출 목표를 2021년에 부여를 할 겁니다. 여기 시트를 넘어가게 되시면 2019년도의 매출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코드와 매장명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행으로는 매장주 또는 매장명, 매장 코드 다 고유한 속성값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기준값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기준값을 하나 지정을 할 텐데 저는 매장주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7월, 8월, 9월 실적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백데이터에서 매출값을 가져올 겁니다. 2020년도 3분기 실적도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이 모두 동일하죠. 매장주명, 매장명, 매장코드, 그리고 7월, 8월, 9월 실적에 대한 데이터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규칙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보통 이런 백데이터는 외부 시스템에 의해서 받아오는 로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레이아웃은 다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시트로 이동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이 매출 실적값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의 매출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함수는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와 if 함수를 활용해서 매출 목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19년도 매출 실적을 두 번째 시트에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매장주명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매장명, 매장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함수, VLOOKUP 또는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VLOOKUP 함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으로 찾는 값과 열 부분의 값을 일치하는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 논리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덱스 함수는 세 개의 인수값을 필요로 하죠. 출력하고 싶은 행 또는 열 값을 입력을 했을 때 행, 열이 마주치는 그 값을 불러오는 로직이 있어요. 그 논리를 사용해 볼 겁니다. 현재 시트로 넘어오고요. 상단 카드를 통해서 XLOOKUP을 대체할 수 있는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에 대한 논리를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상단 카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월 매출 실적을 2019년도 백데이터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위치 지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죠. 여기에 보면 매출 실적을 구할 수 있는 G10번 셀에 셀 포인터 위치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해주시고요. 괄호 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력 받고 싶은 값은 뭐죠? 7월 실적입니다. 8월과 9월도 동시에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의 혼합참조 원리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 볼 겁니다. 19년도 매출 실적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7월부터 8월, 9월까지 매출 실적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가져오고 싶은 범위 구간을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array 구간이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 값을 복사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절대 참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우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줘야겠죠. 로우 넘버는 행 번호를 뜻합니다. 행 번호값, 지금 찾고자 하는 매장주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치해주도록 하고요. 괄호 열고 lookup value 값은 기준값이 됩니다. 행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있을 거죠. 여기서는 매장주명이 됩니다. 아래로 이동하면서 값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해주는데 행만 고정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열 값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행 값은 아래로 움직이면서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만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을게요. 이 값이 속해져 있는 범위 구간 lookup array를 지정해야 되죠. 19년 매출 시트로 이동하시고 lookup array 구간은 매장주명이 처음 시작하는 이 구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R로 해서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고 괄호 닫을게요. 그러면 로우 넘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콜럼 넘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치 함수는 열 번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야겠죠. 콤마를 찍고 매치하도록 할게요. 괄호 열고 현재 시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은 7월이라는 실적값입니다. 이 부분의 값은 행으로는 움직일 수 없도록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죠. 그래서 이 행 구간에 있는 목록값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는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매출 시트로 다시 넘어와서 범위 구간은 어디냐 이겁니다. 룩업 어레이 구간이죠. 이 구간 7월부터 8월 9월이 있는 값을 범위 지정해주고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열번호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 매치 함수가 성립됩니다. 매치 갈로 인덱스 갈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홍길동 1에 대한 매장주 7월 실적 값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값을 붙여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1번 매장주는 7월 실적을 6826-4963 매출 실적을 올렸네요. 6826-4963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19년 매출 구간으로 이동하고 홍길동 1번이 있는 구간을 한번 찾아볼게요. 홈탭에서 찾기 및 선택 찾기 해주시고 이 부분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6826-4963이라는 값을 다음 찾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간이 지정이 되었네요.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쭉 이동을 했더니 홍길동 1번 값을 잘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8월 실적도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692-5291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놓고 앞으로 이동할게요. 그랬더니 7692-5291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쭉 당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쉼표를 찍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9년도 매출 실적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됐죠. 똑같은 원리로 2020년 매출 실적도 해당 시트에서 값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 인덱스 갈로 열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값은 7월, 8월, 9월 전체 매출 실적이죠. 2020년 백데이터로 넘어가 주시고 여기서 출력하고 싶은 값은 7월, 8월, 9월 시작되는 매출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하고 F4번으로 범위를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매치 갈로 열고 현재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트에서 기준이 되는 값 이번에도 매장주명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합참조를 10만 고정하도록 할게요. 아래로는 이동하면서 매장주명이 바뀔 때마다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는 이 열번호 값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합참조 걸어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백데이터 안에서 룩업 어레이 지금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매장주명을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나서 절대 참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 주시고 갈로 닫아서 인덱스 함수의 로우 구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컬럼 넘버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컬럼 넘버를 콤마 찍고 매치 함수 불러 오시고요. 갈로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열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열 구간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를 찾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7월이 만족하는 어떤 행번호 값과 마주치는 구간의 필드 값을 출력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준 값은 현재로 넘어가서 7월 실적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합 참조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즉 열번호는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행번호는 이렇게 절대 참조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혼합 참조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룩업 어레이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0년 백데이터로 넘어오시고요. 7월, 8월, 9월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매치 갈로 인덱스 갈로 닫아서 엔터 치도록 할게요. 6518-6671 이 구간을 컨트롤 C해서 홍길동 1번 매장주가 6518-6671 매출 실적을 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으로 넘어가서 찾기 및 선택 찾기 해주시고 컨트롤 C해서 다음 찾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홍길동 1번의 값을 6518-6671 동일하게 출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오른쪽 8월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993-1528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놓고 현재 값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2993-1528 이 부분을 한번 잘 외워두시고요.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2993-1528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찾기 및 바꾸기라는 이 부분을 열어봤더니 아까 입력했던 값이 출력되어 있죠. 29931528 29931528 지금은 천단위 구분 시프가 없어서 구분이 좀 어렵지만 숫자 값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이 되셨으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워넣기 하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오셔서 쉼표를 찍어서 값을 채워넣도록 할게요. 19년 매출 실적과 2020년 매출 실적이 구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3분기 토탈 합계를 한번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준이 될 지점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는 해주신 다음에 썸 하시고 괄호 열게요. 아래 구간으로 이동해 주시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지정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실적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은 왼쪽으로 한번 붙여넣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할게요. 그럼 이 구간에 매출 합계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쉼표 찍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합계를 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죠. 이 구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콤마를 동일하게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 범위 지정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 넓이를 가장 문자값이 긴 구간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아랫부분도 합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합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는 해주시고 썸 하도록 할게요. 괄호 열고 오른쪽 7, 8, 9월에 대한 합계 값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매장주 홍길동 1은 7, 8, 9월 실적 합계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구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놓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도록 할게요. 이 구간도 열 넓이를 충분히 맞춰주도록 할게요. 범위 지정해 주시고 쉼표 눌러서 천단위 구분기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복사해서 오른쪽 7, 8, 9월 이 부분 상대 참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열넓이를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계 더블 클릭했더니 참조되는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19년 매출 실적과 2020년 매출 실적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성장률을 구하면 될 겁니다. N9번 셀을 지정을 했습니다. 는 해주시고 괄호 열겠습니다. 성장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3분기 전체의 토탈 부분을 먼저 찍어주시고 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매출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나누기 하는데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그래서 분모 값은 2019년도 3분기 매출 합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치도록 할게요. 성장률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고요. 퍼센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4%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구간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숫자와 서식만 복사 붙여넣기 됐죠. 여기서는 퍼센트를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이렇게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체 성장률은 4%지만 해당하는 매장주마다 매출 구간에 대한 성장률이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매출 목표 값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7월 목표 값은 2020년 현재 3분기 7월, 8월, 9월의 실적 값을 가지고 이 성장률이 3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인해서 해당하는 비중 값을 이렇게 정해줄 겁니다. 30% 이상 성장했을 때는 50%, 30% 미만일 때는 30%의 비중 값을 줘서 올해 실적 대비 내년 목표 값을 설정을 할 겁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if 함수를 통해서 목표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는 해주시고 if 하도록 할게요. 괄호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값은 성장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찍어주시고 혼합참조로 열만 고정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아래쪽으로도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붙여넣었을 때 이 열 번호 값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혼합참조를 이렇게 열만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크거나 같은데 30%가 기준이었죠. 그래서 30%라는 값을 직접 찍어주시고요. 콤마 찍어서 value if true라면 7월 실적 값을 찍어주신 다음에 곱하기 해주시고 괄호 열겠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성장률 목표 50%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1 더하기를 안 하게 되면 이 매출의 50%니까 그냥 매출 실적의 절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 플러스 매출 목표 성장률 50% 이런 식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괄호 닫을게요. 콤마 찍고 value if false 구간은 또 매출 실적이 기준이 될 거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이번에는 30% 이상이 아니면 false 값이 되겠죠. 미만인 값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매출 목표는 올해 실적 대비 30%가 될 겁니다. 그래서 value if false 구간에 괄호 닫아주시고 if 괄호 닫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더해진 이 값 구간을 각각 절대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논리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4742673, 지금은 천단위 구분교구 없기 때문에 숫자 단위를 좀 읽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표시 형식에 오셔서 쉼표를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8474만267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값을 붙여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목표 값을 더블 클릭해서 참조되는 구간이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일단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30% 미만이겠죠. 미만이면은 false 구간에 있는 값을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false 구간에 이 값을 드래그 해 주시고 나서 F9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8474 이렇게 시작을 하죠. 컨트롤 Z하고 ESC 버튼 누르면 8474 이렇게 시작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8월 목표 값도 8월 실적 값을 참조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성장률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 값은 30%가 됩니다. 30%를 계산한 구간 false 구간을 드래그해서 F9번 누를게요. 그러면은 3891 이렇게 시작되는 값이 되면 되겠죠. 3891 이렇게 시작되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검산이 잘 되었다면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고 나서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값을 채워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상대 참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부분으로 오셔서 열렬비를 충분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아래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더할 수 있도록 상대 참조로 운영되는 값을 붙여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세 구간을 더해서 합계를 출력하고 있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매출 실적에 대한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매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성장률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나서 조건부 서식으로 오셔서 새 규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 나서 기준이 되는 이 성장률 처음 구간을 찍어 주시고 나서 N9번이란 주소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F4번 펑션 키를 통해서 상대 참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놓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30%라는 기준값이 여기 있죠. 30% 단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냥 30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퍼센트 단위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색깔로 오셔 가지고 30% 이상인 구간이기 때문에 초록색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확인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0% 이상인 구간이 이렇게 색칠이 되었어요. 이 구간들에 대한 매출 목표는 true에 해당하는 값들을 출력한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성장률이 if 함수의 true 값 논리로 곱해진 값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검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구간은 9번 매장주에 대한 매출 목표 구간이죠. 7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9,700만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하셨네요. 이분의 2021년도 매출 성장 목표는 50%가 될 겁니다. 그러면 툴에 해당한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나서 F9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1467 이렇게 시작하는 값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ESC 버튼 눌러볼게요. 14673 이렇게 시작되는 값을 출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성장률을 가지고 논리를 입히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